들인 주름, 심혈관 질환, 뼈 변형, 탈모, 요실금 이 모든 질환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원인만 잡으시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뭐죠? 그게 뭔지 아실까요? 예? 그걸 알면 저희가 의사를 하죠. 알려주세요, 선생님. 공격적이에요. 네? 아니, 알고 많이 싶어요. 났어요. 아니, 기준 네. 내시잖아요, 갑자기. 네, 뭐죠? 제가 아까 앞에서도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네. 바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콜라겐. 콜라겐이 부족하면 얼굴 주름부터 전신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인체 판넬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 피부, 잇몸, 혈관, 뼈, 콜라겐이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피부진 피층의 90%를 차지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분포한 콜라겐은 우리 몸속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부족할 경우 전신 노화와 질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부족한 콜라겐은 꼭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콜라겐,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네,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피부를 네. 탱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역할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또 잘 모르겠거든요. 콜라겐 하면 탄력, 탱탱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네. 네. 콜라겐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서 하나가 몸의 탄력 유지를 위한 수분 보능, 그 수분을 이제 보존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미꽃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너무 예뻐요. 아, 네. 그리고 창론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 뭔가 약간 네. 느낌 나요. 그러니까 뭔가 고백하실 것 같고 네. 네, 장미가 아우 이쁘네요. 네, 한번 보면 이 왼쪽 네. 장미꽃은 한 눈에 봐도 수분감이 많죠. 네. 촉촉하고 네, 탄력 네. 있어 보이고 오른쪽에 말린 장미는 어떤가요? 퍽퍽해 보여요. 오메. 네, 압력을 이렇게 가해도 바스라진다. 바삭바삭해지고 이파리들이 결국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몸의 조직을 잘 연결시켜주는 이 콜라겐이 수분과 탄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콜라겐은 사실 저도 탄력 정도만 떠올렸는데 전신 건강에 콜라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 놀랍습니다. 근데 콜라겐이 우리 몸속의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저절로 막 이렇게 몸속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콜라겐은 원래 몸속에서 스스로 생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든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속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40대에 이르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는 완경 이후 5년 안에 콜라겐이 30%가 또 급속도로 아이고.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보기 쉽게 소품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예, 보이시죠? 네, 네. 소품 많으시네요. 네, 소품 부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포장재를 이제 콜라겐 조직이라고 가정하시면 네. 이쪽 제가 들고 있는 왼쪽은 20대 콜라겐으로 많이 촘촘하죠. 촘촘하네요. 네. 거기에 비해서 50대 아이고. 콜라겐은 네. 군데군데 와플이에요? 순승 빈틈이 좀 많아요. 네. 특히 중장년층 여성분들은 콜라겐이 급 감소하면서 외모의 노화는 물론 건강까지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어허.